미야미 후추. 카메라를 왜 켰냐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언니들한테 갖고 싶었던 캡타워를 받았는데 비싼 거, 좋은 거. 원래는 조립하는 기사님이 계신데 저는 제가 직접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 오늘 도와줄 여기 게스트분이 보이시나요? 고구마 오빠가 오늘 캡타워 만드는 거를 같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 볼까요? 저기 뒤에 큰 박스 보이죠? 저기 캣타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 먼저 해볼게요. 그거 무거우니까 오빠가 가지고 와주세요. 아, 이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가벼운 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바데보자. 아, 신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서프라이즈! 아, 이거 부셔지면 안 된다고? 와, 너무 귀엽다. 여기는 좀 많이 들어있어. 이게 메인이야. 어, 뭐야. 복장 막 주네. 이런 거 있어야지. 박스는 다 했고,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캣타워가 도착을 했어요. 야미! 엄마 캣타워 만들어줄게. 엄마가 만드는 거죠? 전 잘게요, 들어와서. 같이 만드는 거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네, 원목이네. 네, 이게 되게 비싼 건데 친한 언니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사주셨어요. 친한 언니들이? 네, 우리 새롬 언니, 승희 언니, 선아 언니가 머금을 드려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이게 집 창작 모피를 직접 재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언제 됐대요? 제가 또 이거 옛날부터 갖고 싶어서 저장해놨는데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A가 적혀있는 목봉이 있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잘 조심해요. 우와, 바닥. 시간 몇 시에요? 시간 몇 시에요? 잘 조심해요. A요? 목봉? A가 써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는데? 이거 안 써있어. 이게 A인가? 그것도 안 써있어. 사실 계산이 뭘까? 하나만 넣으실 수 있나요? 바다사랑. 오, 손이 어디로? 미안해요. 일단 이거 치워야지. 이게 원래 구준에 있던 캣타워인데 천장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애기도 한번 올려볼까? 이야미? 어딨지? 이야미? 이야미? 응? 어디 갔어? 어디 있네요. 응? 아, 똥띠.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아직은 애들이 적응을 못했으니까 적응하는 걸로. 이야미, 후추, 만지. 캣타워 완성.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끝. 안녕해줘요.